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회의가 전국 승려대회를 내년 1월 21일 조계사 또는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범불교도 대회는 2월 26일이나 27일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조계종 총무부장의 전 기획실장 3회 스님이, 기획실장에는 국제선센터 주지 법원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종단 안팎 상황이 엄중하다며 소통과 화합을 당부했습니다. 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비하한 정청래 의원의 제명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가단체로는 처음으로 조계종 포교사단이 어제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BTN 유튜브 50만 구독 달성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 생방송이 진행됐습니다. 미국 등 전 세계에서 50만 돌파를 축하하며 최고의 불교 콘텐츠를 제공한 BTN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여야 의원 64명이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의 환지 본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본래 자리인 오대산으로 돌아와 민족 역사와 정기를 바로 세우길 발언했습니다. 전국 폐사지가 방치되거나 문화재 도굴의 위험에 처해 훼손과 멸실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전체 지정 문화재의 2% 수준에 불과해 보존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긴급 소집된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회의가 정부와 민주당의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을 규탄하기 위한 전국 승려대회 개최 날짜를 1월 21일로 확정하고 장소는 조계사 또는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범불교도 대회는 2월 26일 또는 27일 서울시청 또는 광화문 광장에서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 무너졌다고 현 정부를 비판하고 종교 편향 정책이 도를 넘어섰다며 종도들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자고 역설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긴급 대체된 교구본사 주지회의를 주재하며 비장한 모습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종교 분리의 원칙이 무너지고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캠페인이 추진되고 민의를 대신해야 할 국회의원은 불교계를 폄하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공적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불교계를 배관시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상식선에서 용인될 수 있는 경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날 교구본사 주지회의는 불교를 폄훼한 정청래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고 현 정부의 잇단 종교 편향 정책이 도를 넘어섰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승려대회는 집행위가 추천한 내년 1월 22일 대신 하루 앞당긴 1월 21일로 장소는 조계사 또는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열기로 결의했습니다. 또한 전국 불자들이 결집할 범불교도 대회는 한 달 뒤인 2월 26일 또는 27일 서울시청 또는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과를 했더라면 아마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느 당의 후보자를 뭐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만이 앞으로 모든 국민과 불자들이 또는 또 여기를 관계하는 모든 분들이 불교를 홀대하거나 오해하거나 또는 폄하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또 재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근본적인 생각은 일치했기 때문에 이의가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구본사 주지회의는 조계종을 비롯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모든 종단과도 연대해 승려대회와 범불교도 대회를 봉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안거 중인 전국 수자 스님들도 뜻과 행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총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전국 불교도 총동원령을 주문한 겁니다. 정청래 의원의 망언을 규탄하는 현수막 게시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면서 가능한 더불어민주당 표기를 계속 변기한다는데도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 들어설 정부에 제안할 불교와 전통문화 관련 정책 자료집을 제작해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1월 18일 조계사에서 열릴 협의회에서 한 차례 더 의견을 모으기로 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결의된 안들은 오늘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범대책위에 상정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한 달 넘게 비어있던 총무부장에 전 기획실장 3회 스님을 임명하고 기획실장에는 국제선센터 주지 법원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종단 안팎이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소통과 화합을 당부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어제 종단 주요 부서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총무원 핵심 부서이자 수부장인 총무부장에 전 기획실장 3회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기획실장에는 현 중앙종회의원으로 국제선센터 주지를 맡고 있는 법원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이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문화사업국장에 전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덕엄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총무부장과 기획실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종단 안팎에서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자리가 좀 비었었는데 우리 심기일전해서 잘 해가도록 노력을 합시다. 종단 안팎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중요한 시기에 소임을 맡으신 총무부장 선생님, 기획실장 선생님 두 분께 허락해 주셔서 고맙고 또 열심히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어려운 시국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신임 총무부장과 기획실장 스님은 최선을 다해 종단을 외호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단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원장 스님 중심으로 해서 부실장 스님들 의견을 종합하고 해가지고 빨리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각도에 접근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끔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고 많이 낮추고 여러 어른 스님들 말씀 뜻을 잘 따르겠습니다. 원행 스님은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전 부서가 협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 달 넘게 공석이던 종단 핵심 부서장의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36대 집행부의 종교 편향 대응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을 봉해 김선달로 비하한 정청래 의원의 제명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단체로는 처음으로 조계종 포교사단이 집단 행동에 나섰는데요. 추가 시위와 더불어민주당사 항의 방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 각지에서 모인 포교사 수십여 명이 규탄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청래는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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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들을 봉이 김선달로 비하했다가 불교계 공분을 산 정청래 의원 제명 요구입니다. 정 의원의 발언으로부터 두 달이 넘게 지난 어제 제가 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조계종 포교사단이 집단 규탄 행동에 나선 겁니다. 지난 21일 정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장문의 사과문을 남겼지만 해당 내용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된 것인데다 문제의 핵심을 예산 보전에 두면서 도리어 화를 돋웠습니다. 포교사단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3선의 중진 의원인 정 의원이 식견을 갖추고도 불교를 매도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출당과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불교를 탄압하고 왜곡하는 정청래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의원을 즉각 제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날 첫 집단 행동에 나선 포교사들은 오늘부터 약 한 달여간 국회의사당과 정청래 의원 사무소 앞에서 각각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서울 지역단과 인천 경기 지역단이 나눠 시위에 동참하며 정 의원의 출당과 사퇴를 요구하는 팻말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30일에는 인천 경기 지역단 포교사들이, 다음 달 4일과 13일에는 포교사단 임원진과 서울 지역단 포교사들이 재차 더불어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어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들은 사회적 갈등을 유도하며 한글 불교를 파괴하고 왜곡하는 정청래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바이다. 불교 폄하 발언 논란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정 의원이 뒤늦게 사과에 나섰지만 진정성이 결여된 모습에 불교계 공분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BTN 유튜브 채널이 50만 구독자를 달성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종교방송 최초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에서 50만 돌파를 축하하며 최고의 불교 콘텐츠를 제공한 BTN에 감사를 전해왔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구독자 수 50만 명을 달성한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 불교TV 유튜브 채널. 불교계를 넘어 종교방송 최초로 이룬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어제 특별 생방송 2021 BTN 야단법석이 펼쳐졌습니다. 광호 스님이 진행을 맡고 올해 BTN 프로그램을 빛낸 진행자들이 참석해 축하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영상으로 축하를 전했습니다. BTN 불교 TV에서 종교 방송사로서는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50만 명을 넘어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접해야 할 불교도 이제는 새로운 기술과 콘텐츠로 진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BTN 불교 TV가 함께하고 있기에 참으로 든든합니다. 해외 거주 구독자들도 어디서든 최고의 불교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한 BTN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절이 없기 때문에 절에 여러 그 불교도님들하고 교우는 좀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그 영상을 통해서 이런 BTN 그 유튜브나 이런 게 많은 힘이 돼요. 이어 자연 스님과 BTN 유건준 전략기획실장이 유튜브 전문가로서 50만 돌파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유건준 실장은 언제 어디서든 좋은 불교 콘텐츠를 빠르게 접할 수 있게 포교의 장을 넓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스님들의 법문, 강의, 교육, 그 다음에 뭐 다큐멘터리 이런 좋은 불교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법문, 다큐멘터리 등 고 연령층에 맞춘 콘텐츠가 많았다면 어린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해외 교민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까지 즐길 수 있는 채널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에 다른 언어를 쓰는 분들께까지도 불교TV의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서 영어 콘텐츠라든지 다른 언어로 된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쓸 생각입니다. 2부는 한 해 동안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을 뽑는 시청자 인터뷰로 시작했습니다. 종교 화합을 위한 천진암 주호사 관련 프로그램, 이어령의 향간 아들이 등 양질의 불교 콘텐츠가 가득했던 2021년의 BTN 유튜브. BTN 유건욱 방송본부장은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독자 50만의 파급력을 한국불교 위상을 높이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악인 김영임 씨와 생활 속 연불수행 진행자 영인 스님이 서로 다른 매력의 회심곡을 선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진자리는 인자하시 전에 복을 빌어 이내 일신 탄생하니 지금 바로 여기 붓다회 진행을 맡은 진명 스님이 방송 포교를 위해 애쓰고 있는 붓다회 전법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한 생방송으로 새 시대 전법 포교 도량으로서 BTN 유튜브 채널에 더 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자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다는 그리고 한국 불교의 위상을 바로 알리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밝아오는 2022년 이민년에도 한국 불교 대표 방송의 자부심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부처님의 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64명이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조선왕조실록 5대산 사고본의 환지본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문화재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을 발하기 때문에 본래 자리인 5대산으로 돌아와 민족 역사와 정기를 바로 세우길 발언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일본으로부터 환국된 5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2010년 돌아온 조선왕조의궤,
오대산 사고본을 관리하던 수호 사찰 월정사로 돌아와야 하지만 시설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2012년부터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9년 항온, 항습 기능을 두루 갖춰 보관에 최적화된 실록 의궤 박물관 시스템도 구축했지만 환수 요청에는 묵묵부답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64명이 어제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 제자리 찾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정각회 의원들과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빛을 발합니다. 실록과 의궤가 제자리인 오대산에 보관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결의안 주문을 낭독하며 실록, 의궤 환지 본처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우리 민족의 역사와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대한민국 정부의 오대산 사고본 조선 왕조 실록과 의궤가 본래 자리인 오대산에 봉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범도민 환수위원회 공동위원장 오인도 실록 의궤의 환수 당위성을 강조하며 문화재 제자리 찾기에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국가 보조금으로 건립된 박물관과 보관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 시설 미비를 이유로 고궁박물관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국고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 박물관을 지었어요. 월정사에다가. 그럼 그걸 짓도록 보조금을 준 거는 정부에서 여기다 보관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월정사에서는 그렇다면은 그 터를 전부 국가에 기부 천납하고 국립으로 우리는 하기를 원한다 하고 이미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전혀 반대하거나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앞서 지난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월정사를 방문해 주지 정념 스님에게 환지 본처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민족의 역사와 정기가 담긴 문화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그 가치가 제대로 빛을 발하는 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옛 절터만 남아있는 사지는 종교적으로는 물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사지에 대한 연구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마련됐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사찰이 창건되고 폐사를 거쳐 지금은 터만 남은 옛 절터인 사지.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돼 있는 사지는 5,740여 개소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과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사지의 현황 파악과 올바른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사지 기초조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연구과제와 활용 방안을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또 향후 발전에 어떻게 보존 개선할 건가, 또 지금까지도 더 디테일하게 조사하지 못한 그런 남자들을 어떻게 더 연구해서 조사를 해서 기록으로 남길 것인가, 아마 큰 숙제가 아닐까 싶고. 현재 사적으로 지정된 유적은 총 521개소로 이 중 사지는 40개소이며 시도 기념물은 1744개소 가운데 77개소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술적 평가 없이 방치되거나 문화재 도굴의 위험에 처해 있어 훼손과 멸실 위기에도 놓여 있습니다. 전국 사지 중 법적 제도적 관리 체계 내에 편입돼 있는 사지는 전체 지정문화재의 2% 수준에 불과해 보존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기 점검이나 모니터링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의 사지는 지정이 아닌 사지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뭐 협조 체계 안에서 이거를 보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지는 신앙부터 정치, 경제, 생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유기적 형태로 남겨진 집합소인 만큼 정비는 물론 활용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수륙제와 영산제, 사찰 탐방, 템플스테이 등과 같이 불교 문화 유산으로 활용돼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가 생성되고 향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화 콘텐츠로서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불교적 전통 문화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왜곡되고 소멸하였고 현대화의 빠른 물결 속에서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불교문화재연구소는 학술대회를 계기로 사지조사, 연구방향, 보존관리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관련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장성 백양사가 조계종 제5대 종정을 지낸 성당 상순대종사 열반 제18주기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열린 추모법회에 조계종 원로의원 성우대종사를 비롯한 문도스님들과 주지 무공스님 등이 참석해 참사람 운동에 앞장섰던 스님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주지 무공스님은 큰스님 기일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대덕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대중화합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양사에서 마남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한 서홍스님은 봉암사를 비롯한 제방선언에서 선수행자들을 지도했으며 국제무차선회와 한국선 국제학술대회를 열어 간화선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부여 무량사가 관내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3천만 원 상당의 자비의 쌀 10kg 천포대를 부여군청에 기탁했습니다. 무량사 주지 정덕스님과 한문순 신도회장 등은 지난 22일 부여군청을 방문해 박정현 군수에게 약 3천만 원 상당의 자비의 쌀 천포대를 전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덕스님은 코로나19로 모두 힘들고 어려운 요즘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 신도들과 함께 준비해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관내에 올해 들어 단일로는 가장 큰 후원인 것 같다며 감사를 표하고 연말을 맞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경남 김해 지역 불교계가 동지를 맞아 지역 주민과 군부 쿠데타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자비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22일 사단법인 가야불교진흥원의 주최로 자비도량, 이웃을 생각하는 모임, 연화사 등 김해를 대표하는 불교계 단체가 모여 팥죽과 손난로, 목도리 등이 담긴 선물 꾸러미 2022개를 지역 주민들에게 나눴습니다. 특히 군부 쿠데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미얀마 근로자들을 초청해 선물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바라밀선언 주지 이내스님은 각 사찰별로 하던 사회봉사활동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란 생각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포항불교연합회가 종교화합과 상생을 염원하는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화합의 뜻이 널리 퍼지길 기대해봅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